교통, 생활, 자연, 문화가 모두 공존하는 도시 마곡. 바로 VL루에스트가 조성되는 곳입니다.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마곡이 가진 매력적인 장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우선 교통을 말씀드리면 VL루에스트는 5호선 마곡역, 공항철도와 9호선이 교차하는 마곡나루역 모두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. 주변으로는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보타닉파크가 둘러싸고 있어 도심 속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 편리한 도심 인프라와 자연이 주는 편안함,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기 싫은 어반 시니어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VL루에스트가 조성되는 마곡마이스 복합단지를 같이 알아볼까요? 마곡마이스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요. 컨벤션, 호텔, 오피스가 조성될 시티 1블럭, 생활숙박시설인 롯데캐슬 루에스트가 들어설 시티 2블럭, VL루에스트가 위치한 시티 3블럭, 총 연면적 82만 제곱미터 규모로 코엑스의 약 2배 규모이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9배 크기인데요.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. 이처럼 서울의 미래 비전이 모두 모인 마곡의 중심에 VL루에스트가 있습니다. 이 모든 시설들이 지하 공공보행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원스톱 라이프를 즐기기에는 충분합니다. 길을 건너지 않아도 마곡나루역과 마곡역에 닿을 수 있고 곧바로 보타닉파크에 가거나 상업시설인 르웨스트 에비뉴 767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VL 르웨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까지 10개 타입, 4개 동, 총 810세대로 구성됐습니다. 서울 시니어 레지던스 중 최대 규모인데요. 단지 곳곳에 최신 설계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 단지 중앙을 보시면 유럽식 중정을 조성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. 각 층별로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배치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. 오픈 테라스에서는 이웃끼리 소소한 파티를 즐기기에도 좋겠네요. VL루에스트 4개 동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브릿지로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 없이 이웃들과 교류하기도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. 지하 2층과 지하 1층에는 다양한 어메니티 시설이 들어서는데요. 호텔 수준의 피트니스 클럽과 스크린 골프, AV룸, 다양한 문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실 등이 조성됩니다.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롯데호텔이 운영 지원하는 만큼 시니어를 위한 디테일이 엿보이는데요. 단지 외부에서도 이처럼 세심한 배려들이 엿보이는 만큼 내부 평면에 대한 기대도 더 크실 것 같아요.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유니트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